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종로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히 피난할 수 있는 통로 확보가 중요한데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피난 안내도에 점자가 없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하세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재난 시 피난 계단, 피난 통로 등을 알려주는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도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재난 대비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토론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자가 있는 피난 촉지 안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촉지도로 이제 제가 피난 안내도를 만들어 놓으면 평소에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피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피난 촉지 안내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표준화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피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피난 안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피난 촉지 안내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난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피난 촉지 안내도가 포함돼서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안내도. 누구나 안전하게 피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촉지 안내도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통합 놀이터 디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장애 유형을 고려해 시각 코너, 청각 코너, 촉각 코너, 후각 코너 등 맞춤형 공간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을 향해 동행한다는 통합 놀이터, 동행의 디자인입니다. 통합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로 채워져 있는 놀이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은 한 가지는 장애 아동들이 놀 수 있는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부분이라서 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한 공간 설계를 하나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런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에 대한 그런 관점 두 가지로 통합 놀이터를 담은 디자인들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해화 아트센터에 전시된 2018 통합 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입니다. 삼성이 후원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지원해 진행된 공모전에서는 22개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디자인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참여로 통합 놀이터에 대한 관심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조경학과라든지 건축학과라든지 뭐 그런 디자인학과라든지 학생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데 학교 학과 과정에서 전혀 놀이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장애아동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사실 전혀 관심도 없고 창 시절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원래 지금 있어요. 통합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는 내년에도 후원만 이루어진다면 공모전 규모를 연령층별로 확대해 통합 놀이터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한자리에 모으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18 장애 정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애 주류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겼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7개 단체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장애 정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장애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최하는 취지는 파편적이거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관련한 정책 논의들이 유형이나 영역의 관심사 이해를 넘어서서 장애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 논의로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대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박람회를 통해서 장애계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장애 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실천을 조직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애 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장애 주류화의 문제의식은 이처럼 장애 문제를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 주류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애들을 고려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변화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장애 주류화의 필요성이고 장애인이 동등한, 평등한 사회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주류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평등사회 실현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남과 북의 따뜻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가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장애인 교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남북장애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개최한 2018년 제4차 최고 지도자 포럼에 북한 전 영국공사이자 남북동행아카데미 태영우 원장이 초청됐습니다. 이날 태 원장은 북한 내 장애인 현실과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했고 향후 남북 장애계단체 교류 방안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동질성 회복, 화해에 협력하는 데서 우리 장애인 분자가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어느 스포츠나 문화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측의 소수자를 남측이 어떻게 껴안는가는 통일 뒤 남북의 사회적 통합과 화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8번째로 열리는 대회에서는 고윤환 문경 시장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지체장애인들 기념식 및 제18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선언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18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장협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 장애인과 보니까 복지를 위한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었고 장애계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유공자 4명에게 상국 인권상을 시상했으며 고윤환 경상북도 문경시 시장이 대상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이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센터장과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주경철 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상을,
조근식 텔레팜 더 큰 약국 대표가 봉사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도 높다란 그 담벼락이 있고 또 파여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파여진 웅덩이를 메꾸고 높다란 담벼락이 있다면 그건 또 깨 부수고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들의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그 축제의 현장에 박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의 자립 의지를 높여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7일 고흥군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며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군수 표창장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의 건강을 기원했으며 특히 이 자리에는 초대 가수 공연과 함께 노래 자랑이 이어져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됐습니다. 단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비장애인과 똑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식사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눔의 실천과 훈훈함을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심어줬던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고흥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등으로 재생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패시브하우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을 완공하고 9일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는 주거 형태를 말하며 이번 에너지 자립마을은 모든 주택에 패시브하우스 기술과 재생에너지원을 접목해 건립됐습니다. 오늘 열림식을 갖게 된 이곳은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겠습니다.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에 비해 이곳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기술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접목하여 명실공히 100%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자립마을은 기존의 전기 사용에 국한된 소극적인 에너지 자립을 넘어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완전한 형태의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순천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되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패시브하우스 마을이 건립됨에 따라 더 이상 해외 선진국이 아닌 순천시로 기술 체험과 견학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환경과 효율을 모두 챙긴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 순천시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주민 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지훈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의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신대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챙기고 지역의 보건서비스를 전담관리할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7일 많은 시민들의 환영의 박수 속에 개소했습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됐고 기존 연향센터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소 선정은 전남에서 순천이 처음입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렇게 도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의 3만 인구가 지금 밀집해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 어떤 건강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곳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017년에 이렇게 신축이 확정이 돼서 약 24억 정도 투자돼서 이 좋은 건물이 탄생되었습니다. 국정과제인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을 중점으로 두고 젊은 층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대지구의 특성에 맞춰 여성과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신대 주민 여러분 평균 연령이 낮으니까 뭐 건강 자신하겠지만 미연에 예방을 해서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중심인 보건소와 달리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충청북도의 우수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충청북도 농업인회관에서 제14회 충북 우수 여성 농업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여성 농업인 충청북도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는 장선배 충청북도 의회 의장과 황규철 충청북도 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여성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보은군 송리산면 중판리 조춘화 씨가 금상인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여성농업인 송리산면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여성농업인회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연송 사과 장목반을 결성하고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대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각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 안내도에 관한 소식처럼 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이용한 뒤에는 전원이 꺼져 있는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